대한 지식의 바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하는 짓이에요, 처음에? 가을을 타나 봐요. 맞아요. 그래. 가을은 추남의 계절이니까요. 저 처음부터 죄송한다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처음 오실 분은 시대 최고 MC입니다. 그렇죠. 대본대로 하자면 100가지, 1000가지를 다 하는 분입니다. 이거 어느 작가님? 이게 언제 100가지, 1000가지? 100가지, 1000가지를 하는 분. 바로 임백천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새로운 분위기로 돌아왔어요. 익스의 이상무 씨. 반갑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왜요? 다음 분은 네. 섭외는 한 사람을 했지만 빙의가 돼서 어머나. 두 분이 나오시는 분입니다. 어머나. 새로운 장르, 빙의 개그를 선보이고 있는 김영철 씨. 반갑습니다. 지금은? 안녕하세요, 이용자예요. 아, 예, 예. 아, 야. 네. 이현자가 죽었어요, 지금. 네. 어쩌면 빙의가 되네요. 네네. 자, 스펀지 마스코트입니다. 이현지 양 반갑습니다. 이분의 외모가 착하지 않다고요. 제가 보기엔 몸매는 정말 착합니다. 찰스 씨 나왔어요. 야, 바로 그리고 이분을 보고 한 말인가요? 상상 불가 예측 불허 우리 박영현 씨. 네. 마지막, 오늘 첫 달 돌잔치를 하고 김대희 씨. 그만, 그만, 김대희 씨 그만. 예, 예. 이상한 개그 하지 마시고요. 저 임백천 씨. 네. 혹시 그 자기만 알고 있는 그 상식이 있습니까? 스펀지에 좀 소개할 만한 거. 소개할 만한. 네. 대본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냥 자기만의 노하우 이런 거 있잖아. 노래 잘 부르는 방법 이런 거. 뭐. 없어요, 없어요. 아니면 아나운서랑 결혼할 수 있는. 없다니까. 아, 예, 예. 자, 그 다음에 영민 씨. 네. 점점 이뻐지고 있습니다. 이뻐지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 보고 싶어졌죠. 일주일 동안. 이민 씨. 이분 캐릭터 이상하더라고요. 네. 뭐가? 아니,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 네. 어머, 고등학교 때 얘기하면서 대학 때인가? 뭐, 그때는 지금보단 덜 이뻤는데요. 그때도 뭐, 근데 못생긴 편은 아니었어요. 네. 이런 얘기 하시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안 이쁘다는 거예요? 되게 별로예요. 네. 실망이에요. 저기요. 두 분 그림 그 추샷 잡잖아요? 외국 프로예요. 어디 무슨 카메라는 우리가 좀 떨어졌잖아요. 이탈리아 방송 같은 밝은 한 분이야. 자, 오늘 감정단 누굽니까? 예, 오늘은요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후보 그분들의 모임이십니다. 우주로 245에서 50분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건강한 그렇죠. 또 건강한 정신. 신체 건강하시고. 예, 공정한 심사, 감정 네.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스펀지 들어가겠습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실은 네모나. 아, 이게 오랜만에 왔더니 되게 쉽네요. 이제. 찰스. 진짜로. 그래요? 예. 네. 오랜만에 왔더니 제가 먼저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럼?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실은 볼일 보는 사람이다. 아. 굉장히 프로그램 그 수준을 4,800만 가운데 4,200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 그래요? 네. 하지만 뭘까요? 제가 네. 힌트를 드리는 입장으로서 네. 찰스 씨의 그 발상 굉장히 높은 점수. 오, 진짜? 맞잖아요. 예? 비슷한가 봐요, 그러면. 예, 볼일 보는 사람이다. 네, 볼일 보는 사람. 볼일 보는 사람. 아니, 영민 씨. 예. 근육이 아주 대단합니다. 예, 그렇죠. 저 남자가 그러니까 뛰다가 잠깐 쉬고 있는 육상 선수다. 야, 독특하신데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실은 뛰다가 육상 선수다. 잠깐 쉬는 뛰다가 쉬면서 좀 네. 아, 그런 쪽으로 좀 발상을 다. 복통에 아파하는 것이다. 네? 아, 배 아파.
코를 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이렇게 배가 아픈 거죠. 변비? 변비일 수도 있겠다. 오. 변비 환자다? 둘 중에 골라야 변비 환자인가 보다.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목욕을 할까 말까 생각 중인 남자다. 목욕이요? 아, 우리 임백천 씨도 댁에서 샤워를 하시기 전에 내가 오늘 씻을까 말까 침대 맡에 이렇게 의자에서 저런 자세로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예, 제가 여기서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의 그 자세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오늘 정답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실은 한국 사람이다. 오, 그렇지. 동양계. 동양계다, 동양계. 동양계. 아까 또 데니스강. 힌트로 또 이렇게 해보라 그랬잖아요. 이게? 실은 허리가 굽은 사람이다. 오. 오, 일리 있어요, 일리 있어요. 허리 약간 굽어있더라고요. 여기서 또 힌트를 드릴게요. 아, 너무 지금 정답이 없습니까? 예, 지금 약간 방향을 잘못 잡으신 것 같아서 제가 자세를 해보라고 했죠? 네. 실제로 자세를 해보시면 싫습니까? 아니, 그렇게 안 앉아요. 그게 아니면 그렇게 해요? 다리 꼬고 앉는다고요? 꽈서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있어요. 다리 그렇게. 안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네. 지하철, 전철이나 버스 같은 데 복잡한 데 하면 좁아서 다리를 꼬게 되잖아요. 그리고 좁아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실은 버스에서 앉아서 조는 사람이다. 우리 상민 씨는요? 제 생각에요. 네. 원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게 되게 고상한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우주의 진리, 뭐 인생의 가치, 뭐 이런 거를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굉장히 움츠린 자세로 이렇게 있는다는 거는 생활고에 찌들려서 울기 직전. 저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지금 김대희 씨. 예, 충분히 했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아, 예.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실은 네모다. 누굽니까? 누굴까요? 오! 김대희 씨. 김대희 씨 표정 봐.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실은 생각하기 힘든 자세다. 프랑스 조각가 로댕의 작품인 지옥의 문. 이탈리아의 시인 난테의 신곡 중 지옥편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 이 작품은 처절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각기 다른 모습의 사람들을 연출해 로댕의 대표작이자 위대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중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빠져있는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생각하는 사람의 자세를 그대로 따라하면 생각하기 힘들다는 인터넷 제보. 사실입니까? 네, 그 사실입니다. 생각하기 힘든 그런 자세입니다. 손을 턱에 대고 앉은 모습이 아무리 봐도 생각하기엔 그만인데 오히려 생각하기 힘든 자세다. 그럼 직접 확인해 봅시다.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어휘에 능통한 국문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사람의 자세로 쿵쿵 닦게임을 해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학년.